뿅. 아니 M사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거기다가 유병자 335에서도 유사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10월달 되면서 모든 보험회사가 일단은 유사함 납입 면제가 없어졌어요. 물론 유사함 납입 면제는 어린이 보험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 보험에서만 유사함 납입 면제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웬일이야. M사 손해보험에서는요, 어린이보험에서도 유사함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국내 최초로 성인보험, 또 거기다가 손해율 매우 높은 335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도 유사함 납입 면제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함 납입 면제의 특약을 넣으려면 연계 조건으로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성인보험 혹은 유병자 335 보험에서도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암진단금을 넣어야 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M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많이 낮추긴 했지만 암 진단금은 경쟁 업체죠. 타사랑 비교하면 보험료가 좀 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 진단금은 솔직히 M사로 잘 안 하는 이유가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유사함 납입 면제 때문에 암 진단금은 2,000만원, 3,000만원 연계 조건을 넣어야 돼서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타사 대비 2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유사함 납입 면제는 좋다 할지라도 암 진단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 했다는 거죠. 근데 웬일이야. 딱 2일간 유사함 납입 면제가 가능한데요. 거기다가 연기 조건이 싹 다 사라졌어요. 연기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표정항암 아니면은 뭐 중환자실 요러한 한두 가지만 넣으면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료는 1,000원에서 1,4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어린이 보험이든 성인 보험이든 뭐 유병자 355 보험이든 아니면 수수비 보험이든 질병이든 상해 후유장애든 입원일당이든 전부 다 가입을 하시는 사람들은 유사함 납입 면제가 탑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성인 보험, 335 유병자 보험에서는 유사암 진단을 걸리면 차후 보험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대 질병이나 수술비 가입된 담보는 갱신형이 아니고서는 일단은 나중에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암 진단금이나 유사암을 안 넣어도 기본적으로 유사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비싼 암 진단금이나 아니면은 유사암 진단비를 원하신 분들은 타사에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니야, 그래도 난 암 진단금도 다 납입 면제 받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 M사에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어저께 시행이 됐기 때문에 3일간 일단은 연계 조건 없이 가입이 되는데요.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화수 이틀 동안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유사암 진단비 단 1일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또 거기다가 335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도 유사암 진단받으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40대에 정말 많이 걸리는 유사암, 다들 유사암 진단비 아실 거예요.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손용량, 제자리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돼서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